안녕하세요, 막손입니다. 오늘은 피빅빌드를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전 100일간의 영상 중 간단한 캐릭터 빌드 만들기를 말씀드렸는데요. 이번엔 제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빌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125렉 근력신앙 빌드인데요. 태생은 방랑기사. 생명력 59, 지구력 42, 근력 40, 신앙 24를 주고 신조의 기사 투구의 효과로 근력과 기량을 소폭 올렸습니다. 탈리스만은 생명탈리, 양잡탈리, 사냥탈리, 그리고 축복탈리를 착용해서 생명력과 강인도를 올렸습니다. 저는 쌍지검을 주로 사용하는데요. 이번에 새로 나온 나이트, 다크소드가 길이도 길고 데미지도 괜찮은 편이라 채용했습니다. 강인도 무기로는 말레키스의 흑검과 불전사의 대구검, 그리고 겉벌의 대검을 선택했습니다. 왼쪽에는 역수검과 귀부기사의 검을 준비해서 미라전을 대비했습니다. 자주 사용하는 핸드엑스, 할버드, 샴시르를 추가했고요. 나머지는 취향껏 선택을 했습니다. 원거리 무기들도 두 가지 정도 준비를 했습니다. 이 빌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무기는 죽음기사의 쌍도끼인데요. 하드스왑을 이용해서 마무리 전에 공격을 하는 것이 이 빌드의 포인트입니다. 가장 아래쪽에 5개의 배치에서 어떤 무기를 사용해도 쉽게 접근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저는 25개의 무기를 사용했습니다만 특정 무기를 주로 사용하신다면 그 무기에 특화된 스탯을 맞추시는 게 더 유리합니다. 무기를 적게 선택하실수록 하드스왑 하실 때 실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갑옷의 경우에는 무거운 무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메다의 갑옷, 가벼운 무기의 경우에는 고립기사의 갑옷을 입어줍니다. 메다의 갑옷은 대시 공격, 구르기 공격, 그리고 숨겨진 효과로 암기 공격도 강화해줍니다. 고립기사의 갑옷은 강인도 세팅에 매우 좋은 갑옷인데요. 추가로 룩도 멋집니다. 탈리스만은 상황에 따라 다른 것을 선택하는데요. 상대방에게 데미지를 받게 되면 생명 탈리를 공격력 향상 탈리로 바꿔줍니다. 상대방이 상태 이상 빌드를 가져왔으면 양자 탈리를 상태 이상 저항 탈리로 바꿔줍니다. 자신의 생명력이 매우 낮다면 첫 번째와 두 번째 탈리를 각각 붉은, 푸른 날개 탈리스만으로 바꿔서 공격력과 방어력을 올립니다. 여기에 쌍조의 카이트 실드까지 추가하면 상당히 강해집니다. 지구력 42 스탯은 현재 성능을 테스트 중으로 원래는 지구력 30부터 37까지를 사용했었습니다. 넉넉한 스태미너가 나쁘진 않습니다만 딜링이 조금 약해진 느낌은 있습니다. 공격력을 추가하고 싶으시다면 여기에서 스탯을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PVP 빌드 소개는 반응이 좋으면 계속 올릴 예정입니다. 학고방 유튜버는 좋아요가 고프다. 감사합니다.